어떤 사람들은 이제 싸우다 보면 그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죠. 너무 화가 나면은 막 스피커를 위에 달아서 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있어. 예, 보복으로 스피커를 위에 달고 그 싸움까지 가면 참. 예, 그래서 막 땅바닥에서 계속 애기 울음소리가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사람은 없고. 근데 이 소리로 이렇게 괴롭힌 경우 2019년 사례인데 이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폭행죄가 적용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윗집에서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했던 사람이 소란죄로 입건됐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대형 스피커에서 세탁기 소리와 아기 울음소리가 번갈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럼 층간소음에서 복수하는 법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때 사용하는 음악이 있대요. 참 이런 데 이름이 나오게 돼서 참 죄송하긴 한데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음악가시기 때문에 황병기 님께서 만드신 미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미궁. 한번 들어보시면 미궁에. 그게 정말 막 그거 틀면 끝장 끝까지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층간소음의 끝판왕은 미궁 트는 거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에 많이 차이는 거죠.